학기에 빅 웃음을 선사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분장 부분인데요. 네, 후보부터 네? 만나보시죠. 아, 치열해요. 이거 가지고 그거 많은데 많아요. 백설공주 있었고요. 많은데 마돈나도 있었고. 저의 수호세입니다. 옛날에 배트도 있었는데 배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매진 씨, 네? 집어치워요. 그래 이거. 여러분 정말 많이 했고 많이 했네. 많이 했어. 그래 그래. 정말 애썼어요, 저희. 아, 네, 애썼어. 자, 세 번째 분은 선희영 씨입니다. 아, 이정현 씨 맞았나? 수상특집이었구나. 아, 아드님이다. 아, 아들, 아들. 아, 맞다, 맞다. 용이. 저것도 운기했어. 저거 운기한 거야. 와. 어우, 짜다. 어머, 어머. 그때 무슨 벌칙이었어, 사람치 벌칙. 비키니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고, 얼마 전에 그거. 코리아냐, 코리아. 코리아나. 저거 뭐. 야, 야, 박빙이네. 세네, 박빙이다. 이 네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더 분장 상황을 수상을 하시게 되고요. 너무 재밌네요. 저 바보 분장 진짜. 그래, 바보 같아.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아, 네. 아니, 선생님, 저거 하고 나서 뭐 후유증 같은 건 없었어요? 주변에 후폭풍. 즐기셨던 걸로 기억나요? 나는 즐겨요. 난 예능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내가 확 발산하고 가면은 시청자들이 그걸 확 받아들이면서 내가 여기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아니, 저 바보 분장 하신 건 지금 와서 보니까 기억나신 거죠? 예, 예 이제 기억나요. 너무 많이 했어. 잊어버렸어, 나 진짜 사실. 기억 전혀 안 나시죠? 전혀 안 나. 예. 예, 예. 홍진영 씨는 어떤 분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세죠? 어우, 진짜 다들 세신데. 전 조이란 선배님 골룸 분장이요. 그게 아, 최고예요. 아,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못 따라해요. 아니, 뭐, 저는 클래식이지 뭐. 저는 그, 김신영 씨가 저 분장. 이거 있잖아요. 되게 문장.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요. 그거 저도 한번 따라할 때 콧구멍에 구멍 날 뻔 했거든요. 안 해요. 한번 따라. 약간. 코가 이렇게 순정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수상 발표하죠. 자, 발표하겠습니다. 세 바퀴 어워즈. 굉장히 강합니다. 분장왕은? 선우!